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 막판 마지막까지 점점 상승세를 높여갔다면 오늘은 하락세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코스피가 3%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3010선에서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3000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살펴봐야 되겠고 코스닥은 910선까지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2조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2조 원 넘게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버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도 만만치 않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1조 가까이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돈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계속 매수가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멘탈을 잘 잡고 계신지 저희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대응 방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응원 댓글과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걸 반영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코스피에서 800종목 가까이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1200종목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에게 문자 주셔서 함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시장 상황과 접목시키면서 대응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개설을 해놨거든요.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필요한 정보와 최근에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으로 여기를 딱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온과 이데일리 TV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1대1 채팅을 건다거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각별하게 좀 유의하셔야 되겠는데 저희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사칭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쉽지 않은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시장이 뭐 그저께도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오전장부터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나오기는 있지만 사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댓글에도 오늘 시장 망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상현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미국 증시도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S&P 500 이제 우리도 포털 사이트 보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는 데에서 뭐 나스닥 지수가 유독 많이 빠진 것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우나 S&P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네.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은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다. 세금 뭐 아니면은 뭐 기술주들 관련된 이슈들 아니면 테슬라. 그러니까 세 개로 요약하면 테슬라, 반도체, 뭐 세금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제는 세금 관련된 문제는 없어 이야기는 없었고 반도체 관련 이슈랑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는 장기 금리의 수준에 대해서도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는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이 인플레이션 이슈 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장기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명목적 금리라고 해가지고 한 1.5% 정도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거했을 때 이제 실제 금리가 뭐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세해야 뭐 채권 시장이 어떻고 주식시장이 어떻고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네. 어제랑 오늘이랑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초점에서 맞춰서 금리 상승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 또 금리 상승 얘기가 나온 거는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올라갔는데 금리가 현재 1.6%고 S&P500에 있는 주식을 다 샀을 때 1년 동안 주는 배당이 1.4%니 주식보다 채권이 더 매력적이네. 이제 이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채권 시장으로 돈이 옮겨간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큰 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이슈도 사실 막 우리 시장을 크게 막 글로벌 증시를 크게 막 급락으로 내볼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주식 시장에 돈이 몰려든 게 S&P 500 같이 뭐 저 골고루 사가지고 1년 동안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한 그런 심리가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몰렸던 것에 더 컸지 채권보다 주식이 낫지 이제 이런 뭐 비교하는 것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이런 실질 금리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비해서 돈을 무언가 실물 자산을 사야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걸 기대라고 한 거지 뭐 배당이 이겨도 좋고 1년 동안 봤을 때 주식이 0.1% 유리하네 주식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뭐 미국 증시도 고점을 갱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적절한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또 2월 26일 이제 2월 말일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MSCI 같은 이제 이런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에서 리밸런싱 매물들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 나가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리밸런싱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도 오후장에 또 프로그램 매매로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은 오후장까지 봤을 때 또 오늘은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연기금이 그래도 오늘도 안 사주지만 그나마 선물시장 같은 데선 들어와주고 있고 또 오늘 또 대부분의 기관 매매는 금융투자 매물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그나마 오늘 10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다는 건 선물시장에서 400억이라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일단은 하락은 오늘 아침에 나왔던 3% 정도 대에서 좀 견고하게 좀 받쳐주고 오후장에 좀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으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너무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브레이크를 잡혀주는지 정도만 좀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김사연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여파도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도 있네요. 그렇죠?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매도, 오후에는 어떻게 좀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후까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폭이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코스피가 2.8%대 하락을 약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뭐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 현 구간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별적인 전략, 전술들이 있지만 큰 전략은 일관성 있게 들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되게 자주 드립니다. 작년 내내 이제 계속 지수가 흔들릴 때도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이 얘기를 거의 매일 나와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상반기는 이제 하방 대비하고 인버스 좀 넣어놓고 개별 종목들 두 배, 세 배는 가져가셔야 된다. 인버스보다는 이렇게 해서 양방향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방향을 모색하는 박스권 시장이 펼쳐지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잡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쉬죠. 3일 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고 이제 화요일 날 장이 열리면 그때 이제 양봉이 나와주는 여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변동성 시장의 극치가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바코드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장대 응봉 양봉 이러면서 바코드처럼 이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바코드 시장에 부르는데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바코드가 하나 더 완성이 되면서 추세가 좀 이제 확실히 바닥을 다졌다
라는 흐름을 보여준다면은 일단 하방은 좀 잡아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하방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예요. 그러니까 횡보는 괜찮습니다. 횡보를 하는 시장, 박스권 시장까지도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개별주도 매매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화요일 날까지 장이 깨지면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인버스를 만약에 들고 계셨다 그러면은 인버스 비중을 약간 올리고 주식 비중을 약간 내리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줘야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이제 장 후반에 윗꼬리, 밑에 꼬리를 얼마까지 내주는지 하방이 단단한지를 확인해주는 자리가 될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3천이 깨진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저희가 축의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5단위로 딱딱 맞춰야 되는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저는 2950선을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50선을 보는 게 전에 계속 지지를 잡아왔던 그 구간 장대 양봉 음봉이 왔다 갔다 했던 구간대가 이제 2950대고 현재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만약에 양봉이 또 나와주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2950까지는 깨지 않는 선에서 바닥 정도는 단기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구간대 좀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을 잡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1선 깨졌습니다. 추세가 깨진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현 구간대가 전에 이제 한번 뚫어왔던 장기적으로 매물대가 됐던 이 구간을 뚫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900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은 조금 더 하방은 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화요일 다음 주 초까지가 아마 변곡점 구간이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매매를 빨리 하셔서 미리 하방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상승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결정을 나시기보다는 시장이 이야기를 확실히 해준 다음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올해 상승세가 일단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여러분들께 권해드렸던 전략은 인버스와 인버스 일부 비중 그리고 주식 비중을 그보다 두세 배 정도 많게 해서 상하방을 양방을 다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를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포트폴리오 장기적인 전략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구간이 왔다라는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에요. 이때 내가 시장은 빠질 거야 상승할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조금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빠른 매매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역으로 가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매매 속도를 오히려 죽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우리 시장만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거의 2.5% 빠지고 있고 중국이나 홍콩 지수도 역시 다 2%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이런 나스닥발 충격이 아시아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만 더 깊게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아시아 시장 전체가 오늘 좀 충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거예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담해드릴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앞선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해결책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신지 아니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 아니면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응원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 함께 댓글로 올려주시면 더 조금 더 힘을 내서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함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거든요.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딱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QR코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여러분들께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오늘 무료 강연회를 아마 진행을 하실 텐데 오늘 오후 4시에 주린이를 위한 주식 투자 A부터 Z까지 알려주실 텐데요. 자, 이번 주에 뭐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뭐 지친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오늘 온라인 무료 강연회에서는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소위 말하는 정식적인 정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계시는 건 아닐 거예요. 세력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손들 외국인 기관과 별 상관이 없는 코스닥 이제 개별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 뭐 동전주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이제 뒷이야기들도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은 온라인 강의할 때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장이 힘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네. 여러분들 올해 매매들 좀 복귀를 하시고 공부 좀 하실 시간들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저희가 보고 있는 전망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또 재미있는 예능처럼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이제 김상현 전문가 저하고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모의 개인 투자자를 모셔서 재미있게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네. 우울한 시장은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지 주식할 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오후 4시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주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돈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고 오늘의 시장에 대한 전망, 평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3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로 직접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연결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나마 저희에게 수익을, 앞으로 또 수익을 줄 수 있을 그럴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팩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고수의 픽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자, 그날 저희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추천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다섯 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버무려서 잘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시장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이라든지 그래도 내가 이 시장에서 꿋꿋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본 다음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4번입니다. 4번 신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대형주들도 좀 강세들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침에 이제 나오는 그 종목들도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서 절반 정도는 대형주에 속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종목도 이제 대형주 중에 하나고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제 가격은 현재 한 3만 원대 정도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이제 금리 관련돼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상승 관련돼서 이제 금융주들 뭐 JP모건이나 시티즈 이런 것들이 강세가 나타났다. 근데 뭐 어제는 좀 예외였습니다. 이제 좀 이런 것들 좀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금리가 반드시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금리 상승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서 금리 상승이 이 기업에 충분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에 관련된 수혜주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금리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실제로 주변에도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뭐 힌트 하나만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은행으로 끝난 단어는 답이 아닙니다. 오늘 은행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네. 이영지 전문가 힌트까지 듣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이 신으로 시작하는 은행을 정말 너무 많이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그 회사인데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제 하는 일은 뭐 여러분들께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준비된 건 다 해야 됩니다. 네. 저에게 준비된 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열사, 신땡 계열사에 대한 이제 지배, 경영 관리, 자금 지원 등을 하는 회사다. 이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다 이미 여러분 정답은 알고 계실 거고 사실 아까 오늘 이제 뭐 열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도 오르지 않는 시장인데 저희 어제 퀴즈 맞춰주신 분들, 그저께 맞춰주신 분들 지금 저희 종목들 아침에 받아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원래 1순위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워낙에 이제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그 다섯 종목 중, 아까 보여드린 다섯 종목 중에 지금 두 종목이 꽤 강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다음 이제 선별했던 종목이라서, 오히려 오늘 같은 때, 좀 힘들 때 이제, 퀴즈를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등 여러 자회사들, 균형 있게 자회사들을 분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런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이 종목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이제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그때 그랬던 이제 그 뒤에 있는 글자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제 네네. 앞에 있는 글자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그 단어고 뒤에 있는 글자를 뭐라고 보내주시냐면은 은행이라고 보내주십니다. 은행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기타 등등. 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이제 기둥이 되는 그런 회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뒤에 있는 두 글자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 이제 장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또 하소연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저나 김상현 전문가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였던 이유가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개인 매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이 매매하는 건 집에서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고민을 상담하기도 힘들고 또 어떤 종목이 많은지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하실 거예요. 그때 오늘 문자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보내주시면 오늘 이따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 사연도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이제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테니까 사연들도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신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의 고스피 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도록 뒤에 두 글자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워낙 큰 대형 종목이라 오늘은 뭐 차트를 볼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2.2%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종목 신땡땡땡 33,350원에 지금 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호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거리 아니면 이 시장에서 힘을 낼 수 있게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을 내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함께 좀 힘을 내서 즐겁게 오늘 시장 어렵지만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오늘 고스피 1차 힌트를 드렸습니다. 신땡땡땡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2차 힌트는 이따가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의 상담 함께 들어보시면서 거기에서도 또 투자 힌트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은 분들이 오늘도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폭발적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셔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고민거리들 풀어주시고요. 아니면 뭐 문자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오늘 지금 당장은 못 해결해 드려도 이따가 무료 강연회에서도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문자 지금이라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부터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1770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KR 모터스를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나 담으셨습니다. 매수가가 1430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200원 이하 내려갈 때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수의 관심 종목 한 지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네. 되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나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뭐냐면은 오늘 장 올랐다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내일 장 올랐다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점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께 저는 일관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면은 되게 이제 방송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참 일관성이 있으세요. 네. 일관되게 매매수를 하시는 자리가 똑같아요. KR 모터스 한번 보시면은 이륜차 제조조를 이제 주로 주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 이제 그린 모빌리티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제조조를 등록했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줬는데 1년 2개월 동안 드렸던 말씀이 정부 인근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고 돌파 여부를 확인할 자리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대단히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정부 돌파를 하고 하기를 하는 걸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고급 기법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올라와서 에너지를 쏟는다는 가는 게 아니고 중간 라인에 잡아줘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정고에서 더 할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고에서는 매도할 자리, 매수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말씀드리고 지금 1200원대까지 왔는데 이미 들어오고는 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1선 인근까지만 한번 추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그 가격대가 이제 1150원 정도니까 이 가격이 깨지지 않으면은 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이제 바코드가 찍히듯이 다시 또 양봉이 올라와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때문에 오늘처럼 장이 급락할 때 파는 게 아니고 화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조금 이제 매도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 싶어서 조금 더 손절가를 길게 좀 러프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1150원 말씀드리고 그 비중도 50%는 커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금이 정말 작으시고 한 2-300만 원,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이런 그 고비 이런 개별주의 고비중 또 정고점에서 매수 타점 좋지 않다는 말씀 일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오늘 매매를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나의 매매를 복귀해 보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R 모터스의 첫 번째 상담부터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현 전문가 상담을 해볼 텐데 6759번님이 주신 문자를 볼게요. DKT를 매수하셨답니다. 매수가가 24,000원, 비중은 30%. 수익이 한번 났던 종목인데 매수하고 외국인이 또 다시 매수를 하셨나 봐요. 매수하고 나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네요. 18,000원대가 지지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추가 매수 계획까지 명확하게 있으신 상황이라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한 번 정도 네, 확인.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청자님 보시는 관점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면은 내초에 이제 추가 매수 계획도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두시고 그런 이제 비중을 처음에 30%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얼마큼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해져요. 네. 아주고 뭐 20% 뭐 30% 한다 그러면 내 계좌의 절반 이상이 이제 DKT가 되고 이 DKT 종목이 움직여줄 때는 확실하게 움직여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좀 자금이 좀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18,000원대 지지되면은 추가 매수 나쁘지 않지만은 저는 그 기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뭐 완전히 뭐 싸게 뭐 오늘같이 장 빠졌을 때만 싸게 매수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비중은 조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20% 할 거면은 네. 5에서 10% 정도는 이제 오늘처럼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아서 빠졌을 때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하향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자체도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바로 올라올 때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기간 좀 지나고 한 시간상으로 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더 두고 보고 추가 매수할 물량이 더 들어가도 되니까요.
추가 매수도 딱 한 번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네. 번에 나눠 추가 매수 두 번에 나눠서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관점은 되게 중요한 관점 맞습니다. 지난번에 18,000원 중요한 가격대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8,000원 선 한번 그어본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어느 선 보고 계신지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만 좀 분할적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의견만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KT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차트를 딱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18,000원 뭐 선 라인은 잘 보시면서 한 번에 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영재 전문가와 이어갈까요? 0050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을 1490원, 평균 단가는 1490원이고 34% 정도를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노란톡 유료방 리딩으로 인해서 이걸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 매각하면 지속해서 올라간다 말만 할 뿐 이것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무시해서 여기에서 저희에게로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잘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면서 좀 문자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아까 담보에 말씀드렸죠. 이런 사칭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유료 리딩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뭔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쎄요. 그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서 무시를 한다 하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이제 한 종목의 지금 비중 34%를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 이제 밀어붙인다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추세가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안 하고 이제 그 정리를 안 하고 쌓아놓고 이제 손실만 쌓아놓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저희 이제 이따가 온라인 강연회를 할 때 저희 네. 그 유료 리딩방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대한전선 보내주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방송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하기도 애매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손절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1,500원 정도에 들어가셨는데 1,500원도 지금 보시면 1,500원 들어간 자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되게 안 된다만 그랬던 이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가셨으면은 박스권에서 지지받는다고 생각하고 돌파를 예상하고 들어갔으면 돌파를 못했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오히려 반등 줬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해줘버리거든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은 그 자리가 오히려 저항선이 되고 저항해줘야 될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나중에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900원대에서만 지지를 해주면은 이게 슈팅 나오기 전 자리거든요. 슈팅 나오기 전 자리니까 손절과 900원까지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900원대가 되면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장이 좀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한 1,100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네. 비중 축소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가져가실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도 좋겠고 이게 잘못하면 오래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100원씩만 잡고 작게 좀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전선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매일매일 보시면서 이 추세나 저희가 알려드리는 흐름도 잘 확인해보시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50번님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볼까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6506번님께서 주신 문자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23,880원이고 비중은 10%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될지 손전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안 잘라도 될 것 같고 다행히 사실 비중이 많았으면은 조금은 잘라줄 수도 있는데 지금 비중이 뭐 엄청 많이 사신 건 아니라서요. 비중 10%면은 충분히 좀 기다려볼 수 있고 일단 좋은 점 뭐냐면은 유비쿼스는 장기간 쪽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요즘 이 통신 관련 업종이
되게 시세가 안 나옵니다. 시세가 그러니까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보유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유비코스나 유비코스 홀딩스나 이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장기 평대에서는 항상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은 좀 습성들이 많이 보여줬었고 또 유비커스는 지금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뭐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도 아니거든요. 자산도 부채도 전부 다 뭐 양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재미없는 수준에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한테 수익을 당장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닐 수는 있어가지고 뭐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기다려보세요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갈 자리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손절은 19,000원대나 한번 다시 고려해볼 만하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만원, 21,000원 뭐 나중에 장 좀 안정되고 여기서도 유비코스도 여기서 시간 좀 많이 끌어준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나중에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일단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찾아보시던가 일단 이 종목에서는 아직까지 손절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비코스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아직은 손절할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고 좀만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상담 중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힌트 두 번째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어떤 문자를 좀 보내주셔야 오늘같이 힘든 날 그래도 저희가 기분 좋게 또 힘을 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도 제가 급락을 했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 강연을 하면서 예전에 한번 급락했을 때 언택트 술박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19금 걸어놓고 한 적이 네. 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힘든 날도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수세가 나겠죠. 또 금요일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 보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바로 대응하시는 것보다 그 공포에 대응하시기보다는 그렇다고 지금 추세가 확실하지 않은데 물타기를 하시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일단 잘 가져가시면 되고 일단 오늘 뭐 먹지 시간을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린지 오래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소주 한잔 하실 거겠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안주 감으로 이게 좋다라는 문자를 같이 보내주시면은 월요일 다시 이제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날부터 지금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수의 픽 오늘도 거의 저희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세우 글로벌도 어제 24%까지 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 뭐 저희가 세우가 어쩌니 어쩌니 뭐 대명항에서 먹니 많이 그렇죠. 이런 힌트를 드렸던 종목들이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연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신호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옛날에 정당도 있었습니다. 정당 이름이 이 땡땡국당이라는 이제 그 정당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당 이름도 있으니까 앞에 두 글자는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실 테고 뒤에 두 글자는 요즘은 여러분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신년도 되고 있으니까 사주도 많이 보시고 또 하실 겁니다. 뭐 인생에는 이제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기둥이다. 네 가지 기둥을 사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계열사의 기둥이 되는 회사다라는 느낌의 두 글자가 딱 들어가 있고 옛날에는 땅 주인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 누르시면 오늘 신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완성된다. 오늘 보낸 사연이 없다. 정답만 보내라고 정답보다는 사연을 얘기하는데 난 보낸 사연이 없다. 그러면 오늘 술안주감이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많이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해주신 재밌는 문자 그런 거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상현 전문가와 7201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게요. 자, 리더스 기술 투자를 매수하셨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 875원에 비중은 20%. 나름 알아보고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요? 다른 것들은 올라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살려주세요라고 하셨고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세우 글로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세우 글로벌로 행복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리더스 기술 투자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다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주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가라는 게 제가 이제 캔들이 뭐 지금 두껍고 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875원이면은 이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온 구간이거든요. 이 주가 자체가 제가 여기 와우스 포인트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아무리 움직여봤자 내가 손실이어서 힘든 것보다 아, 얘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한번 치게 되면은 여기서는 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한 번 한 번이 제가 보이지만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9%, 마이너스 15% 그 퍼센테이지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크게 움직여봤자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한 번 움직이면은 20%, 30% 선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은 네.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여기 이런 만약에 진짜 비싸게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도 여기서 손절을 치면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손절을 쳐야 되는 가격을 잡으면은 최소한 30%까지도 손절 값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을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사실 680원 정도까지는 버텨봐도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7201번님께서 이 손실보다 더 커지면 난 손실을 못하는데 버티라는 말씀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이 주가만으로 제가 만약에 리더스 기술 투자를 875원에 매수한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여기 보이는 파란선 보이시죠? 가까이 있는 파란선 여기가 네. 이게 21선인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버텨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고 상승 추세 나온 다음에 뭐 크게 거래량 나오면서 이탈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보고 이 정도까지도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그때는 손절을 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까지라도 비중을 줄여서 보시는 게 더 좋으니까요. 비중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비중 줄이셔도 좋으나 리더스 기술 투자 21선까지는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더스 기술 투자에 대한 해법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좀 상담을 해드릴까요? 오늘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6665번님께서 주신 문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포스코 ICT입니다. 8,531원 평균 단가하고 비중은 10%인데 이거 계속 내려가서 포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이 어려워요 저는 이러면서 몇 년이고 들쓰고 갈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도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원금을 회복하려면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줘야지 반등이 있는 거지 지켜줘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라인이 깨지면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급등을 해준 다음에 잡아준 자리가 있어요. 한 6,000원대 중반 정도 잡아줬고 현재 장기 평대가 올라온 자리 때 121선 인근 한 7,000원에서 한 7,100원에서 7,000원 정도 잡고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도 한 번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바로 죽이려고 그랬으면 여기서 석 달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 잡아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7,500원이니까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을 못 하시면 주식 못 하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또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김장의 장단 끊듯이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현재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 ICT에 대한 해법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네. 일단은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항상 이제 뭐 시초가 잡아오죠. 33,650원 잡아왔고,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1,000원 잡으시면 되고, 사실 지수가 종대에 대비해서 이 종목 많이 못 갔습니다.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좀 다려주면서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장투를 좀 보시는 분들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 신한지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좀 대형주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매수가 목표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신한지주를 아시고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 몇 개 정답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가장 최근에 보내주신 052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한지주 구수한 말린 나물 드시고 부럼 깨기로 안주는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월 대보름이죠? 아,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이 불험 깨기로 안주, 맥주 한 잔과 불험을 깨시는 그런 뭐 그런 그림도 괜찮네요. 오늘 이제 아까 저희 이제 노란톡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호두를 이빨로 깨면서 오늘 스트레스 풀겠다. 호두가 깨지는지 이빨이 깨지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뭐 그런 것도 마른 안주에 이제 맥주 한 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그렇죠. 자, 다음은 1693번님께서 또 바로 아래 보내주셨는데 신한 지주입니다. 근래 내려가는 지수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올라가리라는 희망을 붙잡고 시원하게 치맥 한 잔 할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치맥 좋죠. 불금의 치맥이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 굳이 이제 정리하거나 이렇게 내가 전략이 세웠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올해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하반 대비하셔야 될 때 됐다고 그랬고 네. 오히려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현금은 그쵸.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없으니까 비투를 하시는데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 차익 실현해가지고 주식 사고 싶은데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한번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3824번님 다음 문자입니다. 신한 지주입니다. 오늘은 철야하게 소주에 라면 뽀개 먹을 거예요. 끓여 먹는 것도 저에게는 사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손실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때를 다시 한번 이제 돌이켜보시면서 상처도 되겠지만은 이게 나중에 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쵸. 오히려 그 소년 입과를 조심해야 된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잘 됐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제 뭐 첫급발이 개급발이다라는 최근 이제 옛 소년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복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시련을 잘 극복하면 그게 더 더블로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주시장에서 훨씬 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73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항상 힘이 나게 해주시고 고민할 때 시원하게 해결법 주시고 긍정 마인드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답 신한지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딱 그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나 시장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주시고 여기서 힌트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분 오늘 선정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해서 고수에픽 1주 이용권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또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영재, 김상윤 전문가와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두 분이 또 힘도 드렸고 고수에픽 종목도 알려드렸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말 잘 쉬시고 연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엔 좀 쉬고 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아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두 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